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생명,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이다. 생명 에너지다. 그것이야말로 그 생명, 생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생기만 있으면 됐지. 뭐 또 왜 건강식에 물, 운동, 그 다음에 햇빛 절제, 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냐,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거를 뉴 스타트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생기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왜 뉴 스타트라는 것이 또 따라줘야 되느냐. 이 뉴 스타트는 바로 그 생기,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 와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될 뭐야 기본적 여건이다 라는 그 뉴 스타트, 곧 기본 여건에 대하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콩이 하나 있다. 근데 저거 계란 노른자이라면 기본 여건이 뭐만 있으면 돼요? 온도만 있으면 돼요. 왜? 계란 속에 그 기본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 영양소도 있고, 그렇죠? 물도 있고, 심지어 뭐도 있어요? 공기 주머니도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계란이 조그만한 병아리가 됐을 때부터 그 계란을 뚫고 바깥에 나올 때까지 필요한 양의 공기가 다 있어. 어디 있어요? 공기 주머니 있잖아. 계란이라면 여기 어떻게? 공기 주머니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기똥찬 거죠. 자. 이제 여기 이때 계란에게 필요한 것은 온도만 있으면 돼. 몇 도? 38도. 왜 38도가 있어야 돼요? 38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이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돼도 그 병아리가 속에서 빨가벗은 병아리예요. 빨가벗은 병아리. 깃털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병아리가 탁 태어났다. 그 깃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추워서 못 살아. 그래서 그 깃털이 나기 전에는 엄마나 또는 부화기에서 38도 열을, 온도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깃털이 나고 자기 체온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엄마 품도 필요 없고, 뭐예요? 부화기도 필요 없잖아. 그렇게 되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갖춰줘야 돼. 자, 그런데 이게, 계란이 아니고 이게 콩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콩 속에 있는 여기 세포 우리가 흔히 씨눈이라고 부르는 이 세포는 이 콩 뭐를 만드는 계획서예요. 콩 나무를 만드는 계획서예요. 지금 여기 콩 한 알갱이밖에 없지만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은 콩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콩 한 알이 콩 수백 알 또는 수천 알이 되도록. 그래서 잎사귀도 필요하고 가지도 쳐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 여기 들어있는 이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뭐가 돼요? 콩나물밖에 안 돼요. 네. 저 콩 하나 속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콩나물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생기를 받으면, 그 유전자 켜지면, 뭐가 나와야 돼? 네, 뿌리가 나와야 돼. 뿌리가 나와가지고, 콩이 줄기를 올리고, 줄기에서 어떻게,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콩나물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여기서 빨아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콩은, 반드시 어디에 심어야만 생기가 와요. 예, 네, 땅에 심어야 돼요. 전 옛날에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콩들이 맹랑해. 제가 볼 때는. 이 콩들이, 조그마한 콩알밖에 안 되는 이 콩알이 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 땅에 심으면 뭐예요? 싹이 나는데. 뭐, 책상 위에 있다든가, 내 주머니 안에 있다든가. 그럼 싹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건 너무 이상해. 예. 네. 야, 그러니까 마치 콩 그 자체가 어떤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뭐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이게 어떻게 콩이 알까? 콩이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합시다. 암세포가 간 오른쪽 구석 귀퉁이에 생겼어. 암세포가. 그러면 T세포가 간 오른쪽 구탱이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거 T세포가 알까? 알 이유 없죠. 누가 아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그 T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온 몸에 각계각처에 퍼져 있는 T세포를 어떻게 끌어와서 암세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콩이 싹이 나는 것도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다. 이런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웃기는 과학자가 돼버려.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콩은 지금
상구가 흙을 파고 어떻게 심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생기를 보내줄 수 있다. 이제는 뿌리를 내릴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이래서 되는 거지. 예. 안 그러면 콩 자기가 뭐를 안다. 야, 그거 가지고 제가 참 신기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답이 없었어.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까지. 아, 하나님이 콩이 이제 흙 속에 심어진 콩인지, 주머니 속에 있는 콩인지, 그 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 여건이 안 갖춰주면 하나님도 생기를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왜? 생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콩 하나하나이 어디에 있는 줄도 어떻게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콩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그 잡식물들, 걔들 봐라. 그게 다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 다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건데, 그 한 마리 참새들도, 그 잡풀들도 내가 돌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을 내가 왜 안 돌보겠느냐. 아니죠? 예. 네. 사람. 너희는 사람 아니냐. 내가 사람 돌보지. 너희들이 암에 걸렸는데 내가 왜 가만두겠냐. 너희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왜 생기를 줘서 치유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전자는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떡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제일 첫 번째 보내는 유전자는 뿌리 유전자. 그 두 번째 생기를 보내서 켜주는 유전자는 떡잎 유전자. 그래서 이제 떡잎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립니다.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는 3번. 그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켜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뽑게 해요? 가지를 뽑게 해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잎사귀를 내는 유전자를 켜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꽃을 피워야 돼. 그 꽃 피우는 유전자는 6번. 자, 그 다음에는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도록. 예.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이번에 7번째.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유전자들을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어. 순서대로 착착착 해서 콩을 열게 해서 콩 한 개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콩 수백 수천 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씨눈 속에 있는 유전자가 딱 이렇게 되도록 딱 프로그램을 짜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거다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콩이
다 자라나고 생육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 번성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 영양소야. 그렇죠? 흙 속에 있는 영양소야. 그래서 영양. 자, 영양을 이제 영어로 하면 nutrition입니다. N. 그래서 땅에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기가 와서 이제 이렇게 싹 떡잎을 내고 가지를 오르게 하려면 뭐를 줘야 돼요? 물이 필요해. 물은 water, W. 여기 운동은 빠졌죠, 그렇죠? 왜 운동은 빠져요? 운동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콩에게는.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고요? 그렇죠. 운동은 필요가 없어서, 운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해, 햇빛. 참, 이 햇빛이란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콩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햇빛이 안 들어오는 벽장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물도 있고 흙도 있는데 썩어요. 썩는 건 왜 썩어요? 죽으니까. 자, 왜, 죽는 건 왜 죽어요? 생기가 안 와서 죽어요. 생기가 오면 뭐예요? 오면 계란도 21일 동안도 안 썩는다니까. 38도에서. 그러나 생기가 안 오면 계란도 죽어버려요. 아, 여러분. 아, 같은 계란을 탁 이제 부화기에 넣었는데 계란 12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 뭐 며칠 지나면 검날이라는 걸 합니다. 이 팍 불빛에 내가 쫙 비춰 보면 이제 병아리가 되는 계란은 안에 심장이 생기고 혈관이 이렇게 생기고 해서 밖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계란은 탁 불빛을 비춰보면 뿌예요. 그런 게안 생겨서 심장도 안 생기고. 그 무슨 계란입니까? 그거 죽었어요. 그 이제 썩고 있어. 아시게? 그건 왜 그래요? 생기가 안 와서 그래. 왜 생기가 안 왔을까? 12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계란인데? 왜 그 계란에는 생기가 안 왔을까? 계란이 12개쯤 되면요. 한 개쯤은 그런 게 나와요. 무정란! 왜 무정란에는 생기가 안 올까? 생기 와봐야 계란 안 돼요, 무정란은. 왜? 병아리가 되려면 유전자가 엄마 쪽에 유전자도 있고, 뭐예요? 아빠 쪽에 유전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썩은 계란 보면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아무도 우리 인간은 어느 게 무정란인지 어느 게 유정란인지를 겉으로 보고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게 어느 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려면 일단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씨눈을 어떻게 떼내서 현미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계란을 깨야만 그걸 알 수 있는데, 안 깨도
아, 이건 무장난이야. 이건 생기를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돼. 그래서 생기를 안 보내요. 그럼 그거 썩어버려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계란을 깨지 않고도 어느 계란에 아빠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38도를 해줘도 하나님 또 아해는 생기를 줘봐야 뭐예요? 병아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생기를 안 보내면 썩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콩이라도 이 콩을 화분에다가 심고 물을 줘. 그까지는 다 잘했어. 근데 이거를 햇볕이 잘 드는 데 놓지 않고 어떻게 깜깜한 벽장에다 넣어 있으면요, 생기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햇빛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신비롭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좋아지면 또 하늘이 파랗다. 하늘도 정말 파랗구나. 아, 오늘은 햇빛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면서 즐기셔야 돼. 그렇게 될 때, 이 유전자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뭐예요? 생명적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햇볕. 햇빛은 sun. 이렇게 S.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는, 절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적당히, 과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 생기는 과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도 과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제. 절제를 tempera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도 어떻게 적당히 줘야지. 아, 이거 미국서 사온 비싼 비료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왕창 주면 썩어버려요. 비싼 돈 주고 사온 비료. 근데 그거를 적당히 주면 어떻게 잘 자라요. 쓸데없이 뭐 좋은 거라고 먹는 거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잡수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다 적당히 섭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혹시나 부족할까 봐 그러면 그게 손해가 돼. 생명을, 오히려 생명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게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라는 거 없습니다. 진짜 좋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생기. 생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뭐예요? 적당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air. air. 공기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와봐야 공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식물은 콩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은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식물은 운동도 없고, 그 다음에 운동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휴식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들어가면 휴식이 필요하게 돼. 동물은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식물은 누스타만 하면 돼요. 그렇죠? 동물보다도 훨씬 간단해. 자, 그러면 이제 동물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왔다. 동물원에서 키운다. 그러면 동물원에서는 사자가 뭐를 못해요? 운동 못해요. 운동 못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개도 지금 이제 강의 끝나면 또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켜야 되는데 꼭 운동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개 한 마리 키운다는 거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운동시키기도 힘들고 뭐 그런데도 하여튼 시켜야 돼.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잡아와서 운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 사자를 데리고 뭐 시내로 뛰어다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득이 사자는 운동 못 하는 대로 그래서 운동을 안 시키면 사자가 막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참 건강에 안 좋아요. 동물원에서 산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들은 사냥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 사자들도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네. 아주 살기 힘들어요. 사자가 뭐, 사슴을 봤다. 그것도 잘 골라야 돼. 그 잘못 골리면 뭐예요? 예. 네. 그럼 못 잡아요. 사슴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포위를 하고, 막,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시도를 하면 그제서야 한 번 잡고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다가 뭐 기린 잡는다 하다가 발 펴서 갈비가 뼈가 다 나가서 죽고 뭐 소들한테 대들다가 뭐요 뿌리 받쳐서 죽고 위험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턱 한 마리 잡았다 하면 누가 와요? 하이에나들이 와요. 때를 지었어. 그 사자도 자기 잡은 거 뺏길 수 있어. 네. 참 그 아프리카도 그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요. 가만 보면.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운동을 한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서 먹고 쉬고.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늘어져서 자는 거야, 이제 쉬는 거야. 그 동물원에 오면, 여러분,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이 생기를 받게 하는 기본 여건인데, 운동을 못하죠. 그러면, 생기가 최소한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생기가 오면, 자, 이 콩나물의 경우에도, 땅에 안 심고, 물만 주면, 뭐가 돼버린다고? 콩나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지 치고, 잎사귀 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유전자가 다 있어도, 왜? 그런 유전자들은 가지치고 열매 맺는 유전자가 생기가 와서 켜지려면 뭐 공급이 충분해야 돼?
영양 공급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안 심고 물만 주면 콩나물까지만 가고 유전자가 있어도 가지 않죠. 네. 잎사귀도 안 나와.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죠. 요 정도밖에 내가 생기를 못 주겠다. 네가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설계는 해놔도 지금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만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여건이 안 되어 있으면 유전자는 콩나무까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 여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기본 여건이 맞는 차원까지만 유전자가 켜진다. 생기를 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까?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는 것이 생기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모든 유전자들이 그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잘 발현, 사용,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은 동물원에서 가면요, 생식 본능이 없어집니다. 생식 본능이란 것은 생식 유전자, 그렇죠? 수컷은 남성 호르몬이 있고 암컷은 여성 호르몬이 있고 그런데 동물원에 집어넣으면 이 중요한 성 호르몬 유전자들이 어떻게 꺼져요? 꺼져가지고 수컷이 수컷 구실을 안 하려고 그래. 암컷도 별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새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암컷, 수컷 한 우리에 넣어놔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자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왔는데 새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새끼를 낳겠습니까? 인공수정 시험관에게 만들어요. 얘들 그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인공 임신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나중에 탄생하죠? 저 주게 안 주게?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줘요. 그거 가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새끼가. 그래서 동물에서 새끼가 나면 직원들이 밤새 가면서 우유 먹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사자들 안 키워. 야, 왜? 그 뭐 동물원에서 태어난 사자가 사자 구실하고 살겠습니까? 그저 겉으로만 사자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생각 없어.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동 안 하면 뭐예요? 생기를 못 받는다. 필수야, 필수. 그래서 운동은 여러분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은 영어로 미국말로 exercise. 자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나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휴식. 휴식은 rest.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까지만 하면 돼. 근데 인간은 뭐가 더 필요하게? 맨 마지막에
동물에게는 필요 없는 trust, 신뢰라는 게 필요해, 신뢰. 신뢰. trust. 네. 인간은. 왜 동물에게는 필요 없어? 동물에게는 이 new star,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제공해주면 모든 게 잘 풀려. 그런데 인간은 동물처럼 하면 그래도 생기가 동물처럼 하면 최소한도 조금은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신뢰는 뭐예요? 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 뭐예요? 맞아. 이렇게 내가 이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어떻게 내가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해야 내가 뭐예요? 신뢰를 할까?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만 내가 뭘 해? 선택을 하잖아.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마음뿐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 박수를 칠 거라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박수를 치는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돼. 이것을 그래서 그런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내 마음 속에서 뭐예요?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내가 신뢰해야 하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대. 아, 그럼 나는 해볼 거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은 뉴스타, 동물들은 뉴스타, 인간은 뭐예요? 뉴스타트.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여기 이제 뉴스타트 왔다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뉴스타트를 해. 근데 다 어느 차원의 뉴스타트? 동물 차원의 뉴스타트야. 아, 뉴스타트가 아니고 뉴스타야. 이렇게, 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야. 라는 이런 그 신뢰, 믿음. 믿음은 뭐예요? 믿음 부분, 그런 영적 신뢰 부분이 안 되면 처음 두 서너 달간은 와,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음식도 달라졌지, 물도 마시지, 이제 술도 안 마시지, 뭐 이러면 좋아지는데, 네. 점점 건강이 더 좋아지려면은 꾸준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 생기를. 그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받는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그 믿음, 신뢰, 전지전능하신 분의 뭐예요? 사랑.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그러니까 훨씬 동물 차원보다는 뭐예요? 한수 높은 거지. 그래서 동물들은 뭐 신뢰할 필요 없어. 그냥 공기 좋고 물 잘 주고 건강식 먹이고 운동시키고 뭐 그러면 좋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뭔가를 알아야 돼. 아, 이게 진실이구나. 그렇구나. 맞다. 이런 걸 알고 그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믿는 그 믿음, 신뢰가 이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건강식 얘기는 제가 강의를 2시간에 걸쳐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도 그렇고, 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호흡.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참 이 물과 공기가 충분히 필요한데 우리가 물이 2000cc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500cc도 잘 안 마셔요. 목이 마르다는 마셔도 찔끔 마시고 말아요. 물 마셨다는 기분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수분 부족증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수분이, 물이 부족한 이 식물에 물을 잘안 준다면 이 식물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맨날 시들시들해 있죠. 네. 시들시들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 뉴스타트 배우고 물을 이제 충분히 하루에 2000cc 가량 마셔주게 되면 세포가 어떻게 되게? 싱싱해지잖아요.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적어도 2000cc는 매일매일 꼭꼭 마셔준다는 거. 여러분의 세포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성적 수분 부족증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만성적 산소 부족증이야.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받으려면, 숨을 잘 쉬어야 돼.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긴장이 많은 삶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많고, 조심해야 될게 많고, 걱정해야 될게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적 상황에서는 숨이 마음대로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그래서 숨 죽이고 사는 수가 많아. 가만히 있어봐. 이제 심각한 통화를 하고 있다.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숨을 충분히 쉬지 않도록 그런 생활을 살고 있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 막힌다 그래? 숨 막힌다 그러잖아.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아주 부족해요. 아마 물도 2000cc가 필요한데, 그 중에 500cc밖에 안 마신다. 그럼 75%가 부족한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도, 그리고 낮에도 수시로, 스트레칭을 잠깐, 뭐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따라서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이제 산책할 때, 심호흡을, 충분히 호흡을 하면서 산책하는 동안에라도, 그래서 이제 산책할 때뭐또 전화 받는다, 뭐 카톡을 본다, 그러면 또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그래서 심호흡, 그래서 저는 심호흡하는 방법을 칙칙푹푹 해라. 그래, 칙칙푹푹. 칙푹 하지 말고 칙칙 푹푹 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한번 내쉬고 하지 말고, 그거는 칙푹이야. 두번 들이쉬고 두번 내뿜어라.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은 뭐 운전할 때, 특히 내 혼자 운전해서 갈 때는 그런 잡념에 시달리지 말고 어떻게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붙여야 돼. 물도 철저히 습관입니다. 물도 저는 이제 물은 충분히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은 일부러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물은 저절로 마셔져. 그런데 호흡은 아직도 제가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쓴다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숨 안 쉬어. 이런 강의를 해놓고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칙칙북북을 제일 못하는지 아세요? 수다쟁이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이제 산책 시간이면 심호흡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칙칙북북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도 심호흡을 하면서 잠들도록 그래서 그러면요, 심호흡을 조용히 하고 있으면 놀랍게도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낮에 평상시에는 잡생각이 많고 그래서 심호흡을 못하니까 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돼요. 그 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 뇌파도 베타파가 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산책하자, 산책하면서 심호흡을 했다. 또는 내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심호흡을 한다. 푹푹 하면 알파파가 돼. 되면서 알파파가 되면 세로토닌, 멜라토닌 유전자가 잘 켜져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고 불안한 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멜라토닌 유전자도 잘 켜져서 잠이 쏠 든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호흡이 그 공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가 우리 세포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아주 최대한도로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서 여러분이 빨리 치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